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그물이 알고 싶다입니다. 그물이 알고 싶다는 평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물생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여러분의 최고의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환수하는데 물 흘리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아내? 아니면 몰래 어항생고 찾아내서 잔소리하는 와이프? 그것도 아니면 물고기한테 돈 쓴다고 잔소리하는 집사람? 그것도 아니면... 물론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 있어서 최고 스트레스는 모기입니다. 암모니아 잡는 박테리아처럼 모기 잡는 박테리아도 공기 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공기만 잘 잡아놓으면 모기가 다 죽고 얼마나 좋을까요? 어젯밤에도 한 8마리 잡은 것 같은데 최소 4방은 물린 것 같아요. 아, 너무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피가 원래 최초의 모기 퇴치 용도로 전파됐다는 거? 나무위키에 따르면 구피는 모기를 퇴치하는 용도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처음 전파됐다. 영국의 식물학자 레크미어 거피는 남미의 트리니다드에서 식물 채집을 하던 중 연못이나 강에 서식하고 있는 작은 물고기를 발견하고 영국에 가지고 돌아갔고 대형 박물관의 관장 굴텔 박사가 지라르지나스 거피라고 명명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지라르지나스 거피. 이 거피가 이제 구피가 된 거겠죠. 야생의 구피는 점프력이 좋아가지고 날아다니는 모기를 낚아채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 뻥입니다. 구피가 점프해서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았다는 건 아니고 구피 유충인 장구벌레를 주 먹이로 하기 때문에 모기 퇴치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생에 있는 구피들은 벌레의 사체나 수소곤충 등 육식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파트 같은 데서 미꾸라지 풀어가지고 모기 퇴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피는 과연 장구벌레가 아닌 모기도 먹을까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야생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모기고 뭐 귀뚜라미고 뭐 다 뜯어먹을 것 같은데 사료랑 브라인, 물벼룩만 먹던 애들이라서 이걸 먹을지 궁금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아니고 사실 요거는 이제 궁금하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구독자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어젯밤에 이 파렴치하고 쓰레기 같은 이 개 모기를 8마리 준비했습니다. 혹시 모사모, 모기를 사랑하는 모임에 계신 분은 잠시 영상을 꺼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피한테 모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잡아놓은 8마리인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생모기 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충을 해주셔야 돼요. 뭐 야생의 개체들은 뭐 이런 모기 주운 거나 벌레 사체들 많이 먹었겠죠. 벌레들도 먹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체들은 구충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구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띄웠는데 지금 얘네들이 누워여가지고 조금 건들긴 하는데 뭐 먹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워낙에 유어고 작은 애들이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물어뜯긴 하죠. 계속 뜯긴 하는데 유어여가지고 잘 못 먹네요. 다리 붓고 뜯긴 하는데 아직 애들이 좀 작아서 그런가. 오, 장난 아니에요. 막 먹었고 먹이인 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야생에서는 이렇게 먹었을 테니까. 다만 이게 애들이 지금 좀 작으니까 잘 뜯질 못하는데 막 물어뜯고 난리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좀 작은 개체를 한번 줘볼게요. 유어가 먹기엔 좀 큰 것 같아서 이번엔 작은 개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좀 더 아까보단 작은데 그래도 얘네 입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네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잘 먹지 못하는데 그러면 조금 성어를 넣으면 먹을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 그럼 성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성어 3마리를 한번 들여봤는데요. 모기를 한번 줘볼게요. 자, 짠, 줘봤습니다. 먹을지. 반응 보이죠? 먹을 거라는 걸 인지한 것 같은데. 먹어보려고 하죠.
이 정도면은 뭐 사람도 맨밥만 주면 잘 못 먹듯이 얘네도 맨 고기만 줘서 그런지 먹지는 않는데. 고기를 먹? 이게 너무 큰가 봐요. 사실 구피들한테는 이게. 그러면 먹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어항에서 한번 이 실험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먹이 반응이 정말로 좋은 어항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모기를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넣었습니다. 뭐지? 바로 먹어치웠는데? 근데 이 카메라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이게. 자, 이번에는 성어로 데리고 와봤는데 먹는지 한번 볼게요. 모기를 놨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네요. 아까도 저 유어들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줘볼게요. 이렇게 반응하죠? 얘네들이 잘 안 먹는 건지 아니면 사료와 브라인에 길들여진 건지. 반응도 없고 먹지도 않죠. 한 번씩 건드려보지만 반응이 없어요. 이번에는 준성어 어항에다가 한번 쳐볼게요. 쳤는데 초점이 잘 안 잡히네. 보이시죠? 여기 좋아하는 바요 애들이. 먹어보자 하는데 얘네도 어리다 보니까 먹질 못하네. 먹지를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애들이 잘 먹을 것 같았는데 이거는 또 먹지를 못하는 애. 물을 또 갖고 노는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먹진 않죠? 먹으려고는 하지만 못 먹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물이 알고 싶다 결론 나왔습니다. 구피한테 모기를 주면 식성 좋은 성어는 먹고 식성이 좋지 못하거나 입이 작은 준성어, 유어들은 못 먹는다. 장구벌레한테나 세지 모기한테는 별거 아니었다. 오늘의 결론이었고요. 그냥 끝내기 심심하니까 모기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모기는 기, 귀엽다. 끝.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뽀. 코너 속의 코너, 아무도 관심 없지만 유튜버 욕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코너, 시청자 90%는 영상이 끝난 줄 알고 꺼버려서 이런 코너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코너, 어느새 3회째를 맞이하고 100회 가지고 노리고 있다는 그 코너, 화제의 먹방 코너, 어디서 본 제목 같지만 명백히 들었다는 그 코너, 오늘 뭐 먹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냐면요, 아내가 해준 오므라이스인데요, 이게 백종원 레시피로 해서 오므라이스를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요. 이 오므라이스의 핵심은 이 소스입니다. 소스가 진짜 맛있고 밥이 약간 뭉치긴 했지만 이 소스가 모든 걸 커버해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를 참고하세요.